비스가 낳은 스타죠. 최영재 씨. 네. 비스 출연 후 방송계에 안착을 하셔서 말 그대로 금의 환영을 하셨는데 네, 소감이 어떠신지. 비스 이후에 아, 너무 많이 불러주셔서 비스에서 너무 잘 봤다고. 제가 뭐 여기 김수영 님도 뭐 때리긴 했지만. 그거 아시죠? 네. 때려요? 얘가 나 배 때렸잖아 그때. 언제 배를 때렸어요? 뭐. 아, 그때 기억 안 나는데 나 보호해주다가 배를 쳤잖아요. 구조해주다가 때렸어요. 진짜 나름 순간 생각한 게 이 경호를 하면서 수그려야 되는데 빨리 안 수그리니까. 그렇지. 여기 나이잖아. 여기 나이잖아. 빨리 수그려. 세 명의 호의를 받고 있는 탑스타 우리 김숙 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. 들어가시죠. 아, 반갑습니다. 아, 김숙! 김숙! 아, 김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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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김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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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대만 명도 웃겼는데 더 웃겼던 게 뭐냐면 개한들도 자기 임무수행을 하고 진짜 들어와야 되는데 다 배만 능 거 먹었어. 진짜 순식간에 접히는데. 네. 순식간에 접히는 거. 배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. 아, 잘 봤습니다. 아, 잘 봤어요. 아, 형님 잘 봤습니다. 맞아. 시 생각난다.